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남성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51살 최모 씨가 이곳에서 52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12시간쯤 뒤엔 동네 길거리에서 또 다른 52살 남성까지 흉기로 살해한 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내연남을 찔렀다고 얘기한 건 맞아요? 네, 일단 그 내용은 맞는데요. 이 사람도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뭐 알고 지낸 관계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은 최 씨가 신고한 뒤에 독극물을 복용해 위독한 상태라며 숨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7톤짜리 대형 트레일러가 옆으로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분기점에서 48살 이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3대와 견인 차량 등이 잇따라 부딪혀 트레일러 운전자 이 씨가 숨지고 구급대원 34살 박모 씨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에 실린 폐타이어가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간 데다 뒤따르던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저장 탱크에서 황산 5,0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대량 발송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창문을 닫던가 안 그러면은 에어컨만 키던가 뭐 쇼해가지고. 밤 11시 반쯤 사고를 수습한 당국은 아래쪽이 파손된 저장탱크에 폐황산 등을 넣다가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